네, 총 5가지 종목 지금 보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GITEC입니다. GITEC, 네, 네. GITEC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아,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네. 어제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좀 급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 2차 전지에 대한 사실 급락의 분위기가 사실 오랜만에 나온 분위기인데 하필이면 또 어제 신규 상장하는 바람에 사실 수혜를 받지 못할 뻔하다가요. 장 후반, 완전 막판 들어서, 반전인데요. 네. 막판 들어서는 예, 따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오늘도 사실 어떻게 분위기가 좀 이어질까 했는데 오늘도 사실 2차 전지주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버텨야 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 쪽에 속합니다. 2차 전지 또는 수소 전지에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코팅 공정에 필요한 뭐 슬롯 다이라든지 뭐 이런 장비에 대한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에서 파생된 2차 전지 장비주에 따는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해당 종목도 이제 뭐 공모가도 역시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공모가는 14,000원이었어요. 네. 14,000원일 때 시총 규모가 약 1,000억대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 따상에 성공하고 오늘도 그래도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좀 다시 또 이제 사실 이게 워낙에 좀 변동폭이 커요. 이 신규 네. 상장 종목은 한동안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변동성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 저점에 좀 들어온 시점에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신규 매수하셔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제 섹터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에 그렇죠.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섹터 자체가 지금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GITEC 같은 경우는 좀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좀 신규로 좀 이제 한번 2차 전지 신규주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손절을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지지난주였죠. 이제 한 2주 전에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원준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원준도 이 2차 전지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GITEC 바로 직전에 2차 전지 신규 상장주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차 전지뿐 아니고 시장이 약간 폭락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빠르게 이제 섹터 면에서 워낙에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그 저점 구간을 통과하면서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그 저력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뭐 6거래, 8거래일째는 이제 따상을 또 기록을 하면서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신규 상장주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원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더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 좋겠고 지금 가격대가 다소 좀 무겁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GITEC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늘 이제 둘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제 관점에서는 이제 2차 전지 단이 만약에 다 같이 또 움직이는 다음 네. 주라든지 뭐 언제가 됐든 이제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같이 좀 동반 상승을 강하게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ITEC 같은 경우에 고객사로 둔 업체를 보게 되면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노스볼트 같이 글로벌 고객사까지 전반적으로 다 우량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유효하고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뭐 30에서 50% 가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또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뭐 성장성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봤을 때 GITEC은 지금 신규 매수도 좋고요. 뭐 버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좀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이 오는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좋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좋은 또 수익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보면 온도차가 또 극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변동성이 심한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 안에서 또 보면 미래 먹거리 사업이나 좀 기대감이 있는 2차 네. 전지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또 찾아가는 네,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그 시간을 좀 기다리실 만하다 하시면 버티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버티라는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많이 또 오른 만큼 빠졌지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지하이텍. 그래서 매매 전략을 그러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좀 제시해 볼까요? 사실 좀 매수가라는 네.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장중에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장 싸게 가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가격부터 이제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보시다가요. 3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 또한 사실 잡기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주가의 그 어떤 박스권도 없고 뭐 지금 어디까지 이 기업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시장이 반영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는데 네. 일단 뭐 5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싶어서 제가 5만 원으로 조심스럽게 목표가 정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첫날 공모가에 이제 딱 더블 개념이 2만 8천 원 정도 선에서 일단은 그게 첫날에 이제 시초가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시면 이제 손절 라인 잡고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5%대 지금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뭐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가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뭐 환경이 변했다거나 뭐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뭐 하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는 뭐 원유에서부터 천연가스 가격의 이제 급등세가 한국가스공사에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습니다. 뭐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서 정말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한국가스공사 공사는 또 다른 또 기업 내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저는 이제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친환경 기업으로 전 탑픽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세는 이제 뭐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번 주에 또 흐름 자체가 이런 뭐 원재료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네. 뭐 컨텐츠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워낙에 좀 테마주 성격으로 강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나머지 종목도 나머지 섹터군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고요. 이제 천연가스가 네. 천연가스 가격이 좀 이제 상승세 급등이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과 함께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 한동안 좀 단기적으로요.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동절기에 또 이제 천연가스뿐 아니고 뭐 에너지 전반적으로 에너지값 자체가 또 이제 또 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지금 이제 시장의 전망은 뭐 거의 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천연가스 가격도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가격과의 연동성도 있지만 또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으로 사업으로도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LNG 벙커링 사업이라고 해서 그 해양에서 바로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인프라가 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신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이제 레퍼런스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천연가스의 약간의 잔기 조정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목표가를 또 상향하는 또 증권사도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주춤하는 구간 동안 좀 지켜보시다가 뭐 신규 매수도 좋고요. 지금 뭐 굳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굳이 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버텨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최근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 부분은 이제 3분기 어떻게 또 전망되고 있습니까? 뭐 3분기 역시 실적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워낙에 이제 실적 자체 이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요. 네. 3분기 실적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성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더 좋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하락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6월 1일 중간중간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만 맞아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놔버려야 되는 관심을 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좀 급락이 한 번 더 온다거나 그러면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버텨야 될 종목으로 네. 보시고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매 전략은 만약에 뭐 오늘 뭐 사시고자 하신다면 뭐 44,000원대 지금 딱 44,000원이네요. 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5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51,0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손절가는 4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왜 이렇게 또 떨어졌는지 알아보는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어제도 모낙도 빠졌고요. 오늘도 역시 내림세가 좀 강하네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혹시 마이네임 보셨나요? 다른 스튜디오란 이름 붙은 제작사 콘텐츠 회사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좀 생소하긴 해요. 네. 네,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건지.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마이네임이라는 제작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콘텐츠주가 지난주 뭐 한 2, 3주 전부터 해서 뭐 시장을 거의 뭐 그냥 휩쓸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시작한 거는 뭐 쇼박스라든지 뭐 넷플릭스 관련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좀 강했었고요. 네. 사실 오징어 게임의 그 다음 타자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그 마이네임이 사실 개봉을 앞두고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뭐 그 처음에 시작은 이제 뭐 넷플릭스 4위로 시작을 했다고 네.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연속성 이제 이런 뭐 이런 그 인기도에 대한 연속성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졌다라는 네.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틀 연속 계속 하락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기대감이 네. 있었지만 막상 네. 또 만약에 이게 이제 방영된 이후에. 네. 만약 오징어 게임 같은 흥행이 되지 않는다면 네.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이미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방영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판이 깔아진 상태에서 지금 아직 그 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군요. 것. 네, 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이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만약에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빠르게 또 이제 소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콘텐츠주의 오늘도 그렇고 흐름세가 좀 꺾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꺾였다는 점을 또 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좀 좋지 못합니다. 뭐 계속해서 뭐 아무래도 이런 제작사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투자비라든지 이제 제작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적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뭐 실적 면에서나 이제 재무적 안정성에서 지금은 좀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작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기에는 조금은 좀 힘에 부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주들은 조금 빠졌고 네. 오늘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콘텐츠에서 시작된 뭐 콘텐츠주 뭐 그리고 OTT 관련된 기업들의 제작사들 그리고 뭐 엔터주라든지 메타버스까지 흐름이 한번 좀 크게 한번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이 이제 오늘이 좀 이제 금요일 장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흐름이 또 어떻게 또 깨질지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사실 좀 지금 수준에서 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손절을 좀 일부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딱 그 마이네임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딱 한 이틀 동안 조금 높았다가요. 예. 네, 딱 네. 지금 급격하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라든지 다시 살아난다 아니면은 좀 다시 이슈화가 될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제 회복하기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호재가 없군요.
예. 특별히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예. 급등도 결국은 개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알겠어요. 네. 네. 큰 손들의 움직임보다는. 예. 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성향이 너무 많이 강하게 네.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한 번은 받았지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주를 찾아 나서고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모았지만 좀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오른 만큼 또 지금 네. 빠지고 있는 추세고 네. 네.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게 없고 네. 자 그러면 매매 전략 네. 네. 일단은 뭐 매매 지금 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면 안 되겠어요. 네. 네. 좀 피해야 돼요. 예. 일단은 좀 피하시고 이제 해당 종목을 이제 알았으니까 만약에 마이네임 다시 한번 좀 선풍적인 인기가 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그래요. 관심을 네.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손절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는 네. 이제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손절가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 매수한 가격을 잘 이제 챙겨 보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 뭐 정확한 또 확실한 주도 네. 섹터가 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옥석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또 떨어졌는지 알아본 종목들 GI텍, 한국가스공사 이 두 종목 그래도 버티면서 또 매수 괜찮다고 보셨고 스튜어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매수 들어가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와이라노는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